아, 이거 부정선거 의혹이 자꾸 나오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본인이 투표하는데 이거 선거 투표소에 문제가 있다. 다시 말해서 부정선거 의혹을 당신이 투표하고 나서 보니까 이게 투표장 이게 이상하다는 거예요. 영상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저렇게 이제 비닐 장갑 끼고 들어가죠. 마스크 끼고 옆에는 이제 황교안 대표 부인인데. 투표소로 들어가서 이제 기자들이 아무래도 이제 황교안 대표 투표 장면을 찍으라고 기자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래서 자 인사하고 들어갑니다. 뭐 다른 데하고 똑같죠? 저렇게 줄 서서 접수해서 들어가고 이해찬 총리는 출구로 들어가고 발열 체크도 안 했지만 황교안 대표는 입구로 정확히 들어갔습니다. 참. 예, 그리고 이제 명부 확인하고 네. 보시죠. 이제 투표 용지를 받죠. 사모님이 옆에 있고요. 저 투표 관리소 분들도 이제 야당 대표가 오니까 약간 긴장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기자들은 뒤에서 이제 계속 사진 찍고 있고. 들어갑니다. 자, 이제 용지 가지고 찍으러 가는 거예요. 저도 찍고 왔습니다만, 저도 그걸 느꼈거든요. 야, 어떻게 저기 보시죠. 가리질 않아서 지금 저 뒤에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기자들이나 사진 찍고 있는데 황교안 대표가 뭘 찍을지가 다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하고 나서 관계자를 부릅니다. 이거 다 뒤에서 보이는 거 아니냐? 이거 가림막이 왜 없냐? 지금 질문하는 거예요. 저 뒤에 대기하는 사람들이 지금 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옆에 관리인 있죠? 저기 투표함에 앞에 있는 관리인도 황교안 대표가 뭐 찍는지 저거 다 보이죠? 저기 저 보십시오. 저 켰는지라면 다 보이죠? 그리고 뒤에 대기하는 사람도 보일 수가 있고 분명히 우리나라 투표는 비밀 투표인데 비밀 투표가 보장돼 있는데 아 찍을래다가 아무래도 이상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뒤에 투표 관리인들도 지금 아, 다 보이는 잠깐만. 위치예요. 지금 그걸 지적하고 있습니다. 저요. 저 자리에서 다 보이는 거 아니냐? 이거 비밀 투표 보장. 그제서야 선거 관리인이 그제서야 저 가림막을 가지고 갑니다. 저게 있었는데 저걸 왜안 하냐고. 저 뒤에서 다 보이거든요. 보십시오. 사모님이 지금 투표하는 자리 뒤에서 있고 좀 황교안 어떻게 대표가 뒤에서 대기하는 자리에 있으면 저거 다 보이는 거 아시나요? 네, 아니냐고 그냥 하셔도 지적을 하는 돼요. 거예요. 괜찮으시겠어요? 투표용지 받으시고요. 저 관리하는 사람들도 다 보이고요. 어디 찍을지. 그럼 비밀 투표가 보장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가림막을 저거 이제 좌파들은 뭐 코로나 핑계를 댈수 있겠습니다만 가림막 위에 천장은 뚫려 있어요. 밑에도 뚫려 있고. 상대가 안 보이기만 하면 되는 거지. 코로나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손에 장갑, 비닐 장갑 꼈고, 마스크를 꼈고, 손 소독 다 했고, 발열 체크 다 했고, 코로나 핑계를 저기서 대고 가림막을 없앴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그럼 저 안에 있는 사람들, 그럼 다, 뭐, 다 코로나 걸리겠다는 게 뭐야? 발열 체크 다 했는데. 그 가림막이 무슨 상관이에요? 위에 가림막 투표소 천장은 뚫려 있는데. 네? 완전히 뚫려 있고 김일성 밑에도 투표처럼. 그 저거 하는 데만 있고 적는 데만 있고 반쯤은 다 뚫려 있어요. 그러면 차라리 저쪽을 뚫어놔야지. 옆에 오른쪽 옆에 뒤에서는 안 보이게 하고 오른쪽 옆을 뚫어놔야죠. 오른쪽 이게 옆에도 뚫려 있습니다. 그것들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옆에도 뚫려 있어요. 그러면 뒤에서 보이기 때문에 저건 문제가 상당히 될것 같습니다. 저거를 저도 오늘 아침에 투표하면서, 이렇게 다 팽아니 다 열어놨지? 근데 제가 뭐, 일개 평론가 주제에 저기 선관위원들하고 싸울 수도 없고, 또 다른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하, 이건 이상하다. 그러고서 이제 나왔는데, 황교안 대표는 그냥 안 넘어가고, 저거를 현장에서 딱 지적을 하네요. 잘 지적했습니다. 저걸 각도를 틀더라도 만약에 가림막을 안 했다면 각도를 그렇죠 저렇게 안 보이게 각도를 틀었어야지 뒤에서 다 이게 보이게 해놓고 각도 다 가림막 열어놓고 그렇지 저렇게 하면 얘 이해가 가
저렇게 풀어도 되는데 왜 각도를 대기하는 사람이나 저 참관인, 투표함 앞에 참관인 있죠? 저 사람 지금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아이고, 몇 번 찍는 비밀 투표가 보장이 안 되는 겁니다. 각도라도 틀었어야지 가림막을 안 했으면. 황교안 대표가 부정 투표 현장을 딱 불러줘요? 현장에서 잡았습니다. 자, 이제 들어가서 투표하시나 보네요. 그렇지, 저렇게 가림막 열어 닫고 그 몇 번 찍는지 안 보이게 해야지 국민들의 비밀 투표 원칙이 지켜지는 거 아닙니까? 헌법을 위반해요, 이놈의 정부는. 비밀 투표 원칙도 제대로 안 지켜. 사전 선거도 다 이거 우려가 있고요. 투표함을 소쿠리에다 보관하고요. 이동하고요. 경찰 없이 이동하고. 저희가 동영상 내보냈습니다만. 네. 저 투표관리소 아까 형태로 나면요. 지금 저 투표함에 앉아있는 저 사람 있죠? 저 사람이 다 보고 있어요. 아, 이 공기가 또 몇 번 찍었고, 우리 동네 누구, 아무개 영감이 몇 번 찍었고. 잘했습니다. 자, 이제 사모님하고 투표함에 넣는, 이제, 왜냐하면 기자들 사진 찍기 위해서 약간 대기하고 있죠. 저런 사진은 신문에 다 나가니까 사진을 위해서 사모님이 마스크를 껴도 된다 하고.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포즈 취해서 넣는 장면이 신문에 나갈 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기자들이 요청을 하고 저런 장면이 신문에 이제 내일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겠죠. 오늘 9시 뉴스에도 저런 사진이. 자, 이제 저렇게 넣는 거죠. 주요 인사들은 저렇게 하는 거고 일반 국민들이 안 하지만 이제 야당 대표고 뭐 대통령이라든가 이런 사람들 다 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일일이 인사하면서 수고하셨습니다 하고 나갑니다. 황교안 대표가 꼼꼼하군요. 자, 디테일에 강해서 디테일에 약한 이봉규도 저거를 오늘 느꼈는데 저야 뭐 무슨 뭐 저 현장에서 난리칠 군번이 아니니까 그냥 나왔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제대로 지적을 하네요. 국민들 비밀 투표 이거는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기본이잖아요. 기본 헌법을 이거 제대로 안 하네요. 선관위가 도대체 뭔 선거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좌파 유리하게 선거 관리를 한다는 거예요? 가림막도 없이, 가림막 없으려면 뒤에 사람이 안 보이게 각도를 틀어서 하든지. 부랴부랴 황기한 대표가 지적하니까 바로 가림막 가져오네. 가림막 끼게 돼 있네. 바로 천장은 뚫려 있습니다. 코로나 핑계 대지 마시고요. 마스크 썼습니다. 불화들 치지 마세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안 투표 안 하신 분들 꼭 투표권 행사하시기 바라고요. 노안이 있으신 분, 이 글이 잘 안 읽어지 굉장히 이 촘촘해요 칸이. 그리고 딱 그 칸에 도장 하나 딱 찍을 칸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실수하면은 이게 무효표 되니까 돋보기 꼭 가져가셔서 그 칸에 딱 맞게 찍으시기 바랍니다. 칸에 금이라도 이렇게 닿으면은 이건 무효 처리가 되니까. 근데 그게 굉장히 까다로워요. 이제 노안인 사람은 왜냐면 뿌여니까 돋보기 꼭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투표하십시오. 네, 나라를 살려주십시오.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귀찮은나도 아니면 약속이 있어도 투표권 행사는 해주시기 바랍니다. 투표율 70% 이상 가야 됩니다. 아, 지금 1시 20분 상황에 49.7인데요 아, 아직 더 남았습니다. 빨리빨리 움직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